이번에는 제이클로버 교회의 예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화요일 CBS 뉴스입니다. 15개 교단 목회자들의 모임인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오늘까지 이틀 동안 전국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서는 목회자 윤리 회복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최경배 기자 보도입니다. 지난 1998년 15개 교단에 속한 목회자들이 모여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 설립한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15번째 전국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한목협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물질주의와 형식주의, 편의주의로 타락해 있다면서 교회 갱신의 시작은 목회자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감신대 이원규 교수는 올해 초 한목협이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의 현실을 진단했습니다. 이 교수는 교회 지도자들이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성공과 부, 학위를 추구하느라 교회의 본질인 영성을 잃어버리고 사회적 공신력 또한 상실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한국교회 신뢰 회복을 위한 지상명령은 영성의 회복입니다. 이때 영성의 회복의 우선적인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으며 한국교회 신뢰 회복의 열쇠 또한 목회자가 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조 강연에 이어 진행된 신학대학원 원장 초청 포럼은 목회자 양성 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였습니다. 신학대학원 원장들은 한국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목회자 훈련 과정인 신대원 교육부터 달라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교회 가장 지금 문제인 덕성들을 포메이션 시키는 것, 이것에 좀 집중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일에 지금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신학교를 떠난 이후에도 지속적인 신학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이 목사 재교육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 그렇죠. 한편 한목협은 이번 수련회 기간 중 정기총회를 열어 서현교회 김경원 목사를 새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교역자에게 목회자의 갱신이 결국 한국교회 갱신이라 생각하고 오늘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 대부분은 목회자 문제니까 목회자 갱신 운동을 계속해서 더 힘쓰려고 합니다.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한 한목협은 교회의 일치와 갱신, 사회 봉사를 위한 사업에 더욱 매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